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. 이상훈 TV의 이상훈입니다. You know what to do with that big fat butt. Wiggle, wiggle, wiggle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장난감은요. 1:1 사이즈 헬멧 되겠습니다. 일단은 로키 헬멧이에요. 제가 진짜 농담 아니냐? 이게 엄청 무거워요. 이걸 머리에 사실은 쓰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, 얘는 그냥 장식용이에요. 장식용. 네. 킹아츠 제품이고, 뭐 굉장히, 이거 원래 떼지거든요. 잠시만요. 이렇게 포장이 따로따로 돼 있었어요. 사슴뿔을 형상하는 건데, 네, 요거 다 원래 떼집니다. 공부 빼주시고, 살살 빼고. 굳이 뺄 필요는 없는데 지금 네, 제가 이걸 빼고 있네요. 왜 빼고 있죠? 이렇게 다 빠져요. 파츠는 이렇게 다섯 아 여러분 저 처음 하는데 이거 하나만 빠지네요. 얘는 일체형이에요. 아 그렇죠. 굳이 두 개 다 빠질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열어놨네요. 이렇게 네 파츠로 돼 있네요. 네. 그래서 뿔을 끼우고 무게가 이거 하나도 산다며 이거 뭐야 맥기 이거 벗겨진 거 아니야? 어우 그렇죠. 뭐 안에 보시면 뭐 그렇게 뭐 마감 처리가 깔끔하진 않은데 아우 뭐 나 빼도 괜찮아. 이 정도는 뭐 굿 깨워주고요. 아 어우 아유 쪘어요. 여기 쪘어요. 아빠 아씨. 자 아무튼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자 일단 이거 쓰고 자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그렇죠. 약간 자석인 것 같아요. 딱 붙여. 그래서 뭐 저한테 클 정도니까 뭐 얼마나 크겠어요. 야 그래요. 이게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목이 부서질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볼게요. 우와 씨. 이거고요. 신주단지 보시는지 이게 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는지 체중계를 가져왔어요. 저울을 그래서 올려볼게요. 자, 몇 킬로예요? 6.5킬로입니다 그러니까 6.5킬로면 신생아 두 명을 머리 위에 지금 업고 있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.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. 하지만 뭐 전시효과는 짱이고 이거 머리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. 자, 다시 올려볼게요. 로키의 헬멧과 더불어 또 제가 최애하는 헬멧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캡틴 아메리카 헬멧 되겠습니다. 아 진짜 너무 사랑해요. 나 진짜 너무 이거 보고 있을 때마다 우와 캡틴 쩔죠? 이거 보세요.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. 진짜 이거 크리스 에반스 형님이 썼던 것 같아. 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여기는 뭐 진짜 우리 군대 있을 때 철모처럼 굉장히 단단하고. 근데 이게 뭐 그냥 제품이냐 짜자잔 1대1 캡틴 아메리카 헬멧 홍콩에서 리미티드 에디션 오브 100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. 이 71번째 거 보이세요? 71번째 거 만들었다는 건데 다 개뻥이야 내가 봤을 때. 아니에요 내가 본 것만 뭐 거의 한국에서 한 50대 넘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 100대 발매했다고? 아닌 것 같아요. 아쉬운 점 하나는 쓸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빠지지가 않아요. 혹시나 진짜 써보고 싶어가지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걸 뜯었는데 나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해. 나는 얼굴이 커가지고 눈이 여기 있어서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을 거고 그래요 이게. 로키와 캡틴 아메리카 헬멧은 킹아츠 제품이에요. 가격대는 얘는 30만원 중반대, 얘는 30만원 후반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얘는 제가 30만원 중반대 정가 가지고 샀고 얘는 뭐 연말에 갑자기 뭐 특가 할인할 때 20만원 후반대에 샀던 것 같아요. 득템했죠? 자 아무튼 요거 헬멧들 두 개를 보여드렸고요. 그리고 아이언맨 헬멧이 있습니다요. 보십시오. 이야 이게 마크3에요. 막 빛나는 거 봐. 지금 이거 왜 있냐? 닦아주려고. 이거 닦아주려고. 진짜 광 나야 돼요, 이거 헬멧이. 한 번씩 광을 내줘야 돼요. 뭘로 내냐고 물어보시면 돼요. 그냥 닦는 거니까. 일단 써볼게요. 저도 정리하고
아 이거 너무 웃기다. 사실 얘네들은 다 밑에 받침대가 있었는데 받침대가 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전시 효과가 안 나니까 이거 저기 와이프가 쓰는 컵 포즈예요. 그거 내가 빼왔잖아요. 어디 갔냐고 해서 여기 걸려있으니까 와이프가 빵 터지더라고.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다시 사줬어요. 좀 이거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헬멧을 뒤를 이제 열어야 돼요. 이제 두상 큰 사람들을 위한 정말 멋진 배려죠. 써볼게요. 보조절미하고 와 괜찮아. 아 잘한다 잠깐만. 글쎄 내가 머리가 더 잘한다. 여기 안 들어가지. 됐어. 자 그리고 뒤를 닫아주는 거예요. 아 기침 켰어. 됐어요. 자 요거 버튼을 킵니다. 버튼을 키면 짜자잔 불이 들어지고 아블레전드 헬멧이 10만원 뭐 중반대 많이 할인할 때는 거의 8만원대까지도 제가 봤어요. 하지만 얘는 20만원이었습니다. 왜 20만원이 넘을까요 여러분? 바로 열리기 때문입니다. 신기하죠? 이게 자동 개폐가 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. 이거 하나 믿고 제가 해외 직군했다는 거 아닙니까? 예. 자, 받아볼까요?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야. 이 원리가 뭐냐면은, 이 반지가 하나 있어요, 반지. 네, 요 반지를 요 턱, 요쪽 턱에다 갖다 대면은, 예, 뭐, 작용을 해서 뚜껑이 닫힙니다. 짜잔. 이야, 진짜. 그래도 하나로 되지. 어? 잠깐만, 왜 이렇게 천천히 열려? 너무 많이 했나? 그렇지. 자, 이럴 때도 빨리 열려야지. 운전지가 다 된 거겠죠? 많이 해서? 야, 이거 왜 이렇게, 잠깐만. 이러면 안 되는데. 운전지를 갈아 껴볼게요. 운전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네 개. 이렇게 들어가면 돼. 아이씨, 딱딱 나와야 되는데. 아까 잘 됐잖아요, 아까는. 그쵸? 우와! 하면서 열리고, 쭉쭉 하면서 닫혀야 되는데, 이거. 딱딱딱딱 이렇게 열려가지고. 아 이것도 여기 이렇게 뒤집어두면 안 되는데. 아, 돌아야 되는데. 나 닦아줄게. 잘 넣어줘. 뒤에가 뭐 그렇게 마감 처리가 좋지는 않아요. 사실은 이쪽이 여기가 마감 처리가 좋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네,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네, 저는 뭐 너무나 만족하는 제품이고. 아 바보. 하이. 에? 아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져요. 빨리 잘해야 되는데. 아까보다 나은 것 같죠? 나쁘지 않아요. 건전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다행입니다, 여러분들. 네. 그리고 이제 끄는 버튼은 여기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딱 꺼주면 불이 딱 꺼지죠. 네. 아, 제가 최애하는 마크 3 헬멧이었습니다. 이거 뭐 가벼워요. 이거는 쓰고 다니는데도 큰 문제는 없어요. 아니, 왜 마블만 헬멧이 있냐? 아니죠, 여러분. DC도 있습니다. DC 하면 가장 먼저 헬멧은 히어로 떠오르는 거 누굽니까? 그렇습니다. 바로 배트맨입니다. 배트맨도 이 카울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배트맨 헬멧이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머드 배트맨 뭔지 아시죠? 짠짜라짠. 우와! 헬멧을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거 뭐 지금 여러분들 뭐 헌 거 아닙니다. 망가진 게 아니고 이제 웨더링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. 얘도 한번 써볼게요. 근데 이게 쓰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삼각형 아니에요. 삐딱하죠? 삐딱해. 그래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네, 뭐 그래도 저 얼굴에 잘 맞으니까 얘는 그래도 조금 잘 들어가요. 아 어떻게 좀 벤 애플렉 형님 같습니까?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시야가 굉장히 넓어요. 제 눈 보이시나요? 그렇죠? 눈이 보이죠? 그냥 배트맨은 눈알이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얘는 눈이 왜 안 보이냐면 얘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이지요. 아! 멋있어. 괜찮은데? 이거는 뭐 사실은 근데 이걸 키고 다니고 멋을 얻는 대신에 시력을 잃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형광등을 그냥 눈앞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럴 때는 살짝 눈을 좀 감아서 야 멋있지 해주고 불을 탁 닦았다 그러면 이제 또 잘 보인다 그러면 또 잘 보여요. 자
이렇게 해서 헬멧들을 한번 제가 다 써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, 소유하고 있는 헬멧 4개를 한번 보여드렸어요. 이거 외에도 킹아치에서 뭐 쓰지는 못하지만 1:1 라이프 사이즈의 앤트맨 헬멧도 나왔고요. 또 이 배트맨 카울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하고요. 그리고 플래시 헬멧도 곧 발매가 돼요. 그래서 사실은 헬멧까지 왜 모으나, 저도 지금 이거 하나 시작하면서 뭐 어떻게 계속 모으고 있는데 나름의 매력이 있고요. 써보는 재미도 있고 전시효과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래서 오히려 피규어가 조금 너무 장난감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1:1 라이프 사이즈의 헬멧이나 뭐 라이프 사이즈의 뭐 면리드, 뭐 캡틴 아메리카 방패 이런 것들도 모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어때요 여러분들,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것 들고 찾아올게요. 안녕.